170cm에 140kg 정도 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. 갖고 있던 초과 체중이 70kg니까 한 40에서 50kg 정도 빠지는 거예요. 고도 비만인 사람들이 수술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진 않고요. 그렇게 되는 게 목적도 아니에요. 대사 이상이나 갖고 있는 동반 질환을 조절을 해가지고 건강하게 사는 게 목적이거든요. 이게 맨 처음에 수술을 받게 되는 키로수가 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평균 몇 프로 이거는 의미가 없고요. 비만이신 분들 딱 보면은 이걸 알 수가 있죠. 알 수가 있는데 그거를 수치화해서 표현을 한 게 BMI라는 거죠. 근데 똑같은 BMI에서도요, 지방이 많아서 BMI 높은 사람하고요, 근육이 많아가지고 BMI 높은 사람이 몸매가 완전 다르거든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수치상으로 손쉽게 자를 수 있는 기준이 BMI라 가지고 그 수술 기준은 BMI의 동반질환 이렇게 돼 있어요. 근데 그거랑 비슷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, 사람이 이상적인 몸무게는 몇 킬로일까요? 키가 170인 사람의 이상적인 몸무게는 몇 킬로일까요? 그거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논란이 있는데요. 어쨌든 보통 대부분의 논문에서 BMI가 23일 때 내 키를 가지고 역산을 한 몸무게가 이상 체중이다 설정을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.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상 체중은 66.5kg예요 근데 170cm에 140kg 정도 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. 이 사람의 BMI는 48이거든요 이 BMI 48인 사람이 초과 체중이라는 걸 비만대사 수술에선 생각을 하는데요. 초과 체중은 이상 체중에 비해서 내가 더 갖고 있는 체중을 말해요. 그러니까 140kg인 사람에서 사람이 한 70kg 정도 더 갖고 있는 거죠. 초과 체중에서 빠진 비율, 초과 체중 감소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이게 보통 논문에 많이 나오는 지표인데요. 초과 체중 감소율이 한 60에서 80% 정도 돼요. 그러면은 얼마 정도 될까요? 그 방금 얘기한 170cm에 140kg이었던 사람,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초과 체중이 70kg니까 한 40에서 50kg 정도 빠지는 거예요. 막 엄청 이렇게 고도 비만인 사람들이 수술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진 않고요. 그렇게 되는 게 목적도 아니에요. 건강하게 사는 게 목적이거든요. 살을 웬만큼 빼고 대사 이상이나 갖고 있는 동반 질환을 조절을 해가지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목적인데 그 정도 빠지면은 만족해요. 대표적인 양쪽 수술이 다 섭취 제한 술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좀 벌키한 거? 딱딱하고 끈적끈적하고 그런 거 처음에 드시기 어렵습니다. 김치는 드시고요, 다. 떡볶이도 이렇게 막 한꺼번에 많이 드시고 그렇게 안 하면은 회복 기간이 지나서 드실 수 있는데요. 그 떡이라는 거 자체가요, 또 엄청나게 그 탄수화물 뭉쳐진 덩어리거든요. 별로 그다지 좋은 음식은 아니죠. 체중 거기에 우리나라의 그 떡이라는 거 자체가 잔치 음식이잖아요. 엄청 고칼로리예요. 작은 부피에 엄청 고칼로리고 탄수화물 덩어리 드실 수는 있는데 별로 권장하지 않죠. 그리고 술은요, 술 솔직히 드셔도 되거든요. 근데 술도 술 드시면 살이 쪄요. 술 드시면 왜 살이 찌는지 아세요? 그 술을요, 엠티 칼로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술이 흡수가 되면요, 이 알코올이 먼저 에너지원으로 쓰여요. 그리고 그게 다 소진될 때까지 내 몸에 있는 에너지를 안 떠요. 술에는 다른 내 몸을 이루는 건강한 뭐 단백질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. 그래도 어쨌든 걔는 칼로리로 쓰이거든요. 그리고 그때까지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에너지는 안 써지니까, 그러니까 술 마시면 살이 찌고요. 근데 술만 마시는 분들 보니까 삐죽 말랐던데요. 그런 분들은 술만 마시고 딴 거 한 개도 안 먹는 거예요. 근데 그러면은 술만 먹고 다이어트 하면 되겠네요. 이러면 안 되고요. 그러면 간경화가 생기시고요. 술을 드실 때는 또 이제 안주를 많이 먹잖아요. 그러면 술은 술대로 에너지로 쓰이고 안주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. 사실 위를 잘랐다고 해서 술을 못 드시게 되고 그런 건 없어요. 어차피 술의 대사는 간에서 되거든요. 간 멀쩡하잖아요. 원래 이렇게 지방간 있고 그런 분들이 수술하면 지방간 좋아지기 때문에 살 빠지고 그러면 오히려 술 세질 수도 있어요. 근데 그렇다고 드시면 안 되는 거죠.